네, 반갑습니다. 수박대장입니다. 우리가 구독자 7,000명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더 이상 참여자가 늘지가 않아가지고 정답자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였는데요. 이 보니까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고막이 있어요. 눈 옆에 고막. 이거를 보시면은 개구리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화이트 트리플로 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쉽죠? 뭐, 눈 보니까, 비어디죠? 뭐, 달리 설명할 게 없죠. 빨간색. 이런 빨간색 도마뱀은 비어디입니다. 3번은,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포스팅 한 거, 이런 걸좀 많이 보신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보니까, 애놀인데, 쿠반 애놀이죠. 3번은 쿠반 애놀입니다. 4번은 거북이긴 거북인데, 이것도 뭐 실제로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레오파드 육지거북인데 이제 오답 중에는 레오파드 개코라는 분도 계셨고 육지거북이 중에서 이제 이런 눈을 가진 거는 레오파드 육지거북이죠. 5번은 뭐 쉽죠? 이 보시면은 눈은 붙이류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 뾰족한 거 보이시죠? 요게 이제 속눈썹이 나는 붙이류 바로 크레스티드 개코입니다. 자, 여섯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눈 옆에 고막이 있어요. 외장형 고막을 가지고 있는 거는 개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또 왁시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왁시가 이제 아니고 자이언트 왁시입니다. 두 개가 좀 비슷하긴 한데, 필로메도사 속인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이언트 왁시. 7번.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워터 드래곤이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 포스팅을 많이 보신 분들만 맞추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8번은, 이거 조금 쉽죠? 예, 이거 제가 많이 유튜브로 소개도 시켜드렸고, 눈 밑에 이거, 울음 자국, 요게 포인트죠. 처녀생식종인 롱기패스입니다. 또 많이 맞추셨더라고요. 예, 요것도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한데, 바이퍼 개코예요, 바이퍼 개코. 제가 최근에 경매를 진행했던 개체고, 그래서 그런지 이것도 의외로 맞추신 분들이 많았어요. 자, 10번은, 요거 조금 어렵죠. 리키에너스 같기도 하고, 뭐, 차와 같기도 하고, 가고일 같기도 한데, 이 리키를 많이 보신 분들은 리키를 아시더라고요. 네, 리키에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거의 뭐 생선 눈깔 같기도 한데, 이거는 이제 맥자머죠. 멕시칸 자이언트 머스크 터틀인데, 맞추신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좀 놀랐습니다. 요거는, 보시면은 약간 눈이 이렇게 있고 눈두덩이가 좀 크잖아요. 약간 계란후라이처럼 노른자가 있고 이게 흰자가 이렇게 큰데 이게 바로 이제 눈을 막 이렇게 움직이기 위한 자유자재로 움직이기 위한 그런 구조거든요. 약간 카멜레온의 눈과도 비슷하죠. 그래서 쿠반 펄스 카멜레온 바바투스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뭐야? 이거는 물메기 같기도 하고 버젯이라는 분들도 많았고 이거는 그겁니다. 앤더슨 살라멘더. 저도 이렇게 눈을 가까이 본건 처음인데 거의 뭐 눈이 없다시피 하네요. 앤더슨 살라멘더가 13번이고요. 14번은 이것도 이제 레오파드 개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펜서 개코입니다. 이 무늬랑 이런 걸 보면 약간 달라요. 펜서 개코고요. 요거 맞추기 어렵죠. 뭐 아까 보여드렸던 리키랑 좀 비슷한데 이게 차와 개코입니다. 근데 이제 심지어 이거를 로컬까지 맞히시더라고요. 이걸 파인 아일랜드 차와 개코. 뭐 로컬은 뭐 맞추지 않으셔도 정답 인정하니까 그냥 차와 개코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어려운데 사실은 이거는 모프가 들어갔기 때문에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콘스네이크가 정답인데 이것도 역시 저희 포스팅을 보시고 하이포퓨터콘이라고 맞추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총 정답자 10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적립금 만 원을 쏘아드리기로 했는데 도저히 10분이 안 나와요. 정답자는 딱한분 나왔습니다. 뿜빠야님이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김용진님, 김민성님, 레크부갸님, 그리고 이거 뭐야? 김이염? 뭐야 이거? 아무튼 뭐 이분하고 유라님, 그리고 브리더 사슴벌레님 요런 분들이 이제 정답에 근접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요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쇼핑몰 아이디를 안 적어주셨거나 뭐 요런 수정하셨거나 뭐 요런 게 있어가지고 7분께 적립금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정답을 맞추신 뿜빠야님께는 저희가 따블로다가 2만 원을 넣어드렸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띄워드릴 거거든요. 쇼핑몰 아이디 꼭 확인하시고 적립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당첨이 안 되셨더라도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이벤트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또 좋은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박대장입니다.